아, 그러면은 친해질 수 있어. 그러면은 그거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자. 네. 제주도에는 클레이 사격을 할 수 있어요? 클레이 사격. 아, 뭐야? 클레이 사격이. 그리고 낚시, 배 낚시 할 수 있고요. 아니면 막 제주도에 뭐 공포 체험. 제주도에 뭐 공포 체험. 공포 체험? 아, 공포 체험 싫어. 낚시, 공포 체험. 사격, 여자 최악이야 그거 여자한테. 친구들끼리 놀러 간 것도 아니고. 어, 키스가 좀 안 해. 뭔가 친해질 수 있는 계기잖아요. 사격은 좀 힘들 수도 있는데. 처음에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 뭐 마음에 안 든다. 예. 그러면 본인만의 필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? 어떻게 하실 겁니까? 제일 잘할 수 있는, 아 뭐가 있을까요? 아, 근데 나 근데 딱히 없어 진짜로. 내가 볼 땐 스킨십이 짱이야. 아 스킨십. 할 수 있을까? 어떻게 어떤 식으로 시범 하는 분이 처음.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절로 가야 돼. 그러면은 먼저 딱 가면서 손을 착 이렇게 하면서 어. 같이 함께 가요. 어. 같이 함께 가요. 아니 이런 것도 있잖아요. 예를 들어 운전할 때 안전벨트를 먼저 채워준다던가. 어. 그럴 때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. 어. 이렇게 되지 않을까? 이렇게 이렇게. 그거 처음 보자마자 되게 그건 되게 의도적인 것 같고. 아, 그래요? 그런 걸 할 때는 여성분이 널 바라보고 있어야 되고. 네. 네가 다른 것을 보고 있어야 돼. 내 다른 것을? 아. 네가 만약에 안전벨트를 채워줬는데 이렇게 하면 의도할 것 같잖아. 이렇게 뭔가 안전 아니야. 뭔가 안전 아니야. 안전벨트를 보면 되지. 아니야. 안전벨트를 보면 되지. 이거를 차야지. 이러면 이러면 이 모습을 여성분이 이렇게 딱 보고 아, 이 사람 괜찮다. 그럼 하긴 그렇네요. 자의든 타의든 마지막 스킨십이 언제입니까? 촬영할 때였겠죠. 괜찮아요. 뭐 믿을만해요. 우리 뭐 화보 찍다가 막 어깨 팔 올린 정도는 해본 적 있잖아요. 무대분들과. 그럼 일이니까. 그럴 때 두고 공부했던 상대가 있습니까? 치킨이랑 할 수 있을까? 치킨. 너 한마디 하는 것 같고 양념 우결 할 수 없어. 예. 우결은 치킨이랑은 힘듭니다. 근데 나중에 나 좀 네. 많이 불러요. 알겠어요. 네. 아 근데 이건 진심으로 걱정돼서 하는 얘기예요. 알겠어요.